예, 그 액션 같은 경우는 예, 힘들죠. 아이고, 이제 툭 하면 담 들고 그래서 되게 힘든데 예, 액션은 근데 이제 그 아, 예, 항상 이렇게 몸을 만져주셨던 분한테 되게 감사드리고요. 네네. 네. 원래는 안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. 근데 혜진 형님이 욕심이 많으세요. 시작하면 직접 하시죠. 하십니다. 예, 그래서 저희 액션 연기 거의 한 90%는 다 그러니까 하셨습니다. 안 한다는 것보다는 좀 조금 이렇게 하면 예전 같지가 않으니까 아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내가 위험할 것 같은데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부탁을 드린다. 그리고 예, 예. 근데 들어가다 보니 또 그분이 워낙 이렇게 잘 만져주셔서 예, 예. 그래갖고 액션은 그렇게 예,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사실 일본 영화 일본 배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통하는 웃음 코드가 있어요.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해 못하는 게 있거든요. 그렇죠. 서로 코드가 다르죠. 달라요. 그러니까 참 그, 그 영화를 봐도 그 일본 코믹 영화를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. 막 하는데 저게 재밌는 건가?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배우로서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그 한국식 네. 유머로 이렇게 그 그렇게 바꾸느냐 뭐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. 이번에 참 그냥 연기만 하신 게 아니라 작품 전체적으로 네. 고민이 얼마나 많았는지가 느껴집니다. 유혜진 씨 10월 13일 날 극장에서 확인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자 질문해